긴급! 긴급! 달려라 예스맨! 긴급 호실이 나왔답니다. 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뻥 뚫린 조망과 영구적인 조망 아파트! 자, 복도를 지나면 4m의 넓은 거실! 좋아용! 자, 제가 주방 좋아하는 거 아시죠? 두톤의 유로피안 스타일 주방! 좋아용!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어? 알파룸! 좋아용! 자, 여러분들 방 갖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2번 방이랑 3번 방이 안방 크기라고? 좋아용! 야, 주방 진짜 좋다. 긴급! 달려라 예스맨! 자, 여러분들 긴급 호실이 나왔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촬영하고 있거든요. 주인역 도보 5분 거리에 긴급 중요한 호실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저층과 고층이 5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잖아요. 자,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자, 반갑습니다. 하마TV의 예스맨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현장. 자, 보시면 춘희역 초역세권 현장이에요. 자, 춘희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부천에서 초핫한 현장인데, 자, 여기 현장 아파트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제가 긴급하게 촬영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저층과 고층 가격 차이가 무려 5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특별하게 해양난 호실이 있다고 했거든요. 오늘 3룸 아파트 현장 보여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눈여겨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양 나온 긴급 호실이에요. 자, 지금 같이 가보시죠. 전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닥 보시면 자, 유광 타일로 화이트 타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자, 신발장 보시면 여닫이 문으로 자, 넓은 공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일괄 소등 버튼 잘 마련되어 있고요. 또 허리 선반 잘 마련되어 있어서 착해 놓으시면 아주 좋겠죠. 자, 전실 공간 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한 팬트리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우산 꽂이 놓으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중문. 중문도 슬라이드도어로 금장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로 같이 들어가시죠.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거실과 안방, 그 다음에 2번 방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메인 욕실과 자, 3번 방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고고! 자,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 사이즈 어떠신가요? 아, 인테리어도 끝장나고 사이즈 좋다. 아, 좋습니다. 부천 굿입니다. 네. 자, 보시면 자, 아파트 현장이어서 자, 욕실 마련되어 있고요. 샤워 시설 금장으로 럭셔리하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변기, 그 다음에 거울 선반까지, 그리고 중간에 허리 선반까지 잘 마련되어 있어요. 자, 거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안거리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 아주 좋아용. 자, 메인 욕실 보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3번 방 보러 가시죠. 고고! 자, 3번 방입니다. 3번 방, 여러분들. 어우, 우리 코끼리. 자, 여러분들, 3번 방 사이즈 어떠신가요? 아, 안방 같아요. 아, 안방까지 아주 예. 잘 나왔습니다. 자, 3번 방 사이즈 3.3m, 2.7m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중창으로 자, 조망이 열려 있죠. 예. 자, 여러분들 여기 아파트 현장 4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망이 같은 곳으로 다 방이 열려 있어요. 자, 그게 최대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싱글 침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 자, 붙박이장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합니다. 자, 3번 방도 좋아용. 아기자기한 3번 방 보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2번 방으로 가시죠. 고고! 자, 여러분들 2번 방입니다. 자, 2번 방 사이즈 2.5m, 그 다음에 3.5m입니다. 사이즈 잘 나왔네. 아, 2번 방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4베이 구조로 이중창으로 조망 열려 있습니다. 자, 최대의 장점이에요. 이쪽에다 이제 수납장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침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넓습니다. 자, 2번 방도 좋아용. 자, 2번 방 보셨습니다. 자, 거실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짜잔 짠짠짠짠. 아, 이거 뭐예요? 알파룸입니다. 알파룸. 아~ 자, 알파룸 들어와 보시죠. 아, 알파룸도 거의 예. 뭐 원룸에 있는 1.5룸에 있는 방 사이즈만큼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알파룸 치고 사이즈 잘 나왔네. 아, 잘 나와 있죠. 예. 그렇죠? 알파룸 같은 경우에는 자,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자, 사용 용도에 따라서 마음껏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이쪽에 자, 실외기랑 보일러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공간도 창고 개념을 쓰면 아주 좋겠죠? 네. 알파룸도 좋아요!
자, 알파룸 플러스 알파룸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거실입니다. 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거실. 아, 오, 열려 있습니다. 자, 넓고 체감 좋다. 예, 자, 여기가 3층입니다, 3층. 3층인데도 막히는 게 없이 쭉 열려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야, 올라가면 뻥구겠는데? 아, 그쵸. 예. 위 보시면 이제 시스템 에어컨, 그 다음에 전열교환기 무상으로 들어가고요. 이쪽 벽면, 아트홀 보시면 자, 템바보드 형식으로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깔끔해요. 쇼퍼홀도 마찬가지지만 템바홀 모드로 잘 되어 있고, 자, 여기 바닥 보시면 헤링본 스타일로 쭉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실 사이즈 4m입니다, 4m. 거실도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주방 보러 가시죠. 짜란, 짠짠짠. 주방입니다, 여러분들. 러블리하다. 아, 주방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일랜드 식탁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우드톤이 들어가 있어갖고 한층 더 럭셔리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 공간도 넓게 잘 되어 있고, 또 여기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딱 금장. 아, 우리 또 팀장이 좋아하시는 골드네. 여기도 네. 금, 금, 금. 부처는? 금이네. 그리고 또 이쪽 보시면 예. 자, 3단 냉장고 들어가시는 사이즈 충분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김치 냉장고가 있으시면 네. 자, 아까 제가 뭐 보여드렸죠? 아, 알파룸이요? 그렇죠. 알파룸에다가 네. 김치 냉장고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하이라이트 3구짜리 들어가고 후드도 아주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탁 조명도 들어가 있고 싱크도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환기창이 있어요. 아, 좋네. 주방에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다 환기창으로 다 환기가 됩니다. 자, 부천 주방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안방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들 부천 아파트 현장 안방입니다, 안방. 야, 크다. 아, 안방 좋습니다. 제가 여기 살고 싶네요. 자, 예. 안방 사이즈 말씀드릴게요. 3.2m, 그리고 보이시는 공간 3.6m.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안쪽으로도 공간이 있습니다. 아, 안쪽이에요? 네, 안쪽까지 같이 하면 6m 공간 나옵니다. 클라스가 다르다. 부천 클라스 엄청 좋은데요. 예. 위에 보시면 또 시스템 에어컨 무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특이하게 다용도실에 이제 수정과 이제 하수 처리까지 잘 되어 있어요. 이중창으로 잘 되어 있어서 환기도 잘 됩니다. 수정 시설이랑 이제 하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 워시타워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파트 현장에 꼭 있어야 되는 요 비상 대피소. 넓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안방, 제가 아까 6m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죠. 야, 여기도 숨은 공간이 있네. 짜자잔짠짠,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간 궁금하시죠? 예. 자, 여기에다가 자, 선반식 드레스룸을 설치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 좋네. 네, 그래서 여기를 비워 놓은 거예요. 거울도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자, 안방 욕실 있어요. 자,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욕실입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메인 욕실 같다. 아니, 이게 뭐야? 제가 들어와서 지금 깜짝 놀랐네. 예. 아니, 어떻게 메인 욕실하고 안방 욕실이 좀 바뀐 것 같죠? 메인 욕실은 욕조가 있고, 자, 안방 욕실은 럭셔리한 디자인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샤워 시설 해바라기 수정 잘 되어 있고, 거울도 잘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변기, 그 다음에 이제 수납장까지, 그리고 수건거리. 럭셔리한 안방 욕실도 좋아요. 오늘의 현장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어우, 부천 현장은 바쁘게 뛰어야 돼. 짠짠짠. 오늘의 현장 어떠셨나요? 자, 아, 너무 좋아요. 오늘의 현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자, 여기가 7호선. 주니어 도보 5분 거리의 현장입니다. 아, 완전 역세권이네. 그쵸. 초역세권 예. 아파트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분양가격 많이 궁금하시죠? 자, 분양가격과 이제 실입주금은 자, 여기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저희 예스맨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마TV 예스맨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꿀매물을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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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맨이었습니다.